이거 힘들어. 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국민 리포트 박종선입니다. 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몇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아주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 그리고 못다 이룬 꿈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신문사의 경제부 기자가 되고 싶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으로 역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신문사에 입사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바로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전문지의 사진기자로 우선 입문을 해서 전문지나 주간신문을 전전하다가 일간경제신문의 산업부 기자로 그 꿈의 일부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방송이 생기면서 그 케이블 방송의 그 프로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문 기자의 꿈을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해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으니 그때 접었던 기자의 꿈을 한 절반만이라도 한번 이루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언론사에 객원 기자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원 기자 입장에서 첫 번째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색한 점도 많고 아주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네, 그 첫 주제는 그 리포트를 만들기 조금 수월한 주제를 택했는데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활력을 얻으시고 좀 분위기를 바꿔보시라는 의미로 그 꽃시장 그리고 봄의 활력이 넘치는 민속장터 이런 데로 제가 취재를 나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도심에서 봄이 가장 먼저 달려온다는 꽃시장. 수선화와 펜지 등 갖가지 봄꽃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자 봄꽃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비싼 거 아닌가요? 10,000원씩이에요. 겨울에는 이제 문 닫고 살다가 이제 네. 문 열어놓고 예쁘게 꾸미고 그러고 싶어서 나왔어요. 모처럼 꽃향기에 빠진 가족들, 봄꽃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5개요? 예쁜 향기가 엄청 좋아요. 집 안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봄 향기가 그득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꽃다발을 사려는 가족들에게 생화매장은 인기 만점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꽃들이에요. 보통 흔히 알고 계시는 프리지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튤립이요. 튤립도 봄을 상징하죠. 8,000원! 3만원짜리가 8,000원 빨려! 어서오세요! 매장 반가객입니다! 경기도의 한 민속장터. 상큼한 봄나물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달래 마시죠. 덤도 막 넣어주시네. 네. 그 재미로 이제 재래시장. 달래는 물론 냉이와 쑥 같은 봄나물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사람 많이 나왔죠. 예. 약동하는 봄 기운이 넘치는 곳은 바로 구경꾼들을 불러모으는 가축 마당입니다. 새봄이 왔음을 알리듯 노란 병아리가 목청을 높이고 예쁜 강아지들은 어서 데려가 달라는 듯 애원합니다. 귀여운 토끼와 아기 염소까지 이곳을 찾은 가족들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너도 한번 안아줄까? 아, 서울에 있는 그 강아지 같아. 얘 너무 귀여워. 너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재래시장에 오면은 뭐 사람들이 생동력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을 이제 상당한 감명을 받고.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봄빛이 물어있고 있는 가까운 시장을 찾아서 새봄의 활력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박종선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약간의 활력이라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끝났을 것 같은, 그래서 삽시간에 지나가 버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양재동 꽃시장과 성남 모란장에 가서 저희가 그 촬영 취재해서 촬영해온 화면은 1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2분 반짜리 리포트를 만든 것인데요. 남아있는 화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화면들, 버리기 아까운 화면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저 감상을 해보시죠. 네? 진기한 아니라고. 네. 향기가 봄 향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문 열고 막 들어오면 봄 향기가 아주 내뿜는데. 엄청 이게 향기가 좋아요 이게. 이 꽃이 봄 향기예요 이게. 봄 향기 꽃. 봄 향기를 한아름 안겨드립니다 해가지고. 봄 향기. 향기가 엄청 좋아요. 집 안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봄 향기가 그득합니다. 네.
이것도 한 50만 원 해 보이는데요. 2시. 아이고. 제 친구들에도 플로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 플로리스트. 뭘 만드시는 거예요? 봄에 제일 잘 나가는, 네. 이게 봄꽃이에요. 설유화, 아, 네. 라넌큘러스, 튤립, 프리지아. 봄을 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시원치 않아. 이게 네. 뭐가 이상하다. 아이고 걸려서.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 솔직히 말해서 미석으로 돌리는 거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질을 하고 있어. 근데 제맛이 있는 거야. 제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 힘이 들어야 네. 음식도 맛있는 거야. 네. 알았어. 그러면 신호등 밑에라고? 90만 원 뭐 드릴까? 예, 2,000원 주었냐? 예, 하나만 드려. 예. 네. 달래 마시죠. 범도 막 넣어주시네. 네. 그 재미로 이제 재래시장. 예. 재래시장. 요건 냉이네요? 네, 냉이요, 예. 숯도 나오고, 냉이도 나오고. 다 팔았는데. 요건, 아니, 반찬아, 반찬아. 그러니까, 우리 더 있는 거. 지금부터? 네. 이거 3만원씩 팔던 건데. 네. 8,000원, 8,000원. 8,000원. 5시까지만. 좋습니다. 이거, 여기 떨어졌네, 이거. 이거 곧 떨어지려고. 와, 좋다. 진호 선생님 왜?
우리 강아지하고 고양이 좋아하시구나. 얘네들은 뭐 엄마 좋아하신가? 아니면 뭐가?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안 돼요. 엄마가 애기 있다고. 예. 애기 있다고. 있다고. 너도 한번 안아줄까? 너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아, 똑같으면 똥이 아니고 애야죠. 똥이 좋아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 꿈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자신을 충동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기라는 것이 그 꿈을 포기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불러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이 시기야말로 젊었을 적에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고, 아니면 가족을 먹여 살리느냐고 시도하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꿈을 이제야말로 온전하게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적당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란 것은 결코 은퇴란 것이 없다, 꿈을 꾸는 것에는 은퇴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입증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향해서 화이팅 하십시오.